1위는요 7번 홍주희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충청지역 최고 미인의 주인공이 발표되는 순간 명예 위너 참가번호 7번 홍주희 양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미인대회 출전 소식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홍주희 양. 제가 여기 대회 나오게 되는 거를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처음에 나왔다가 합숙 들어가고 나서 말씀드리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생각에 못 본 것 때문에 죄송해가지고 뭔가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위너뿐 아니라 아방가르드 상까지 수상하며 홍주희 양은 이번 대회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주 예술의 전당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린 이번 2016 미스 인터콘티넨탈 코리아 충청 지역 대회는 개그맨 이상훈 씨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KTC 윤성 태권도의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와 CY1 충청일보 예술단의 화려한 부채춤으로 대회 시작을 알렸고 충청일보 이규택 회장의 주최사와 대회 집행위원장 오환선 뷰티 화장품 대표이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후보자들은 단아하고 동양적인 한복 퍼레이드, 상큼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캐주얼 쇼케이스, 우아하고 정적인 드레스 퍼레이드를 통해 본인들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핑미에 맞춰 후보자들이 열심히 연습한 단체 군무에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스트리츠 댄스 아카데미의 화려한 댄스컬 공연과 충청 뮤지컬 컴퍼니의 웅장한 무대에 이어 본상 시상식에서 3위는 참가번호 3번 김솔빈 양, 참가번호 9번 조소영 양, 참가번호 13번 서은경 양이, 네, 기념사진 촬영. 2위는 참가번호 10번 김성원 양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1위부터 3위까지 수상자와 충청일보 수상자 등 6명의 수상자들은 오늘 8월 열리는 2016 미스 인터콘티넨탈 한국대회에 참가해 충청의 미를 알릴 예정입니다.